다음 주에는 어느 쪽에 또 시소 게임이 펼쳐지면서 어느 쪽이 또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하고 찾아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 공략할 시초가 공략주를 두 분의 전문가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부터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미샤 브랜드로 유명한 에이블 ENC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화장품 관련 주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부각을 받은 상황이고 특히 중국도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선택을 하면서 더욱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K-POP의 위상이 좀 높아지면서 이 K-문화 컨텐츠가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K-뷰티 또한 어느 정도 이제 북미나 유럽 쪽에 이제 매출이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에이블 ENC도 그러한 발판을 삼아서 그동안 이제 적자였던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을 시켰고 최근 들어서 미국향 매출이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이 대주주가 본격적으로 에이블 ENC를 이제 매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 9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그 매각 대상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각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향후 주가 또한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이 매각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더욱더 영업이익을 올리는데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가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495억인데 현재 순자산 가치 1158억으로 다른 화장품 주들, 좀 저평가된 화장품 주들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주가가 내려온 상황이어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좀 시장이 좀 불안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5,300원 이하로 만약에 좀 밀리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손절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한 번 정도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한 6,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적인 시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에이블 CNC를 박정식 대표님은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다음 주에도 중국발 수혜를 기대를 해보자라는 취지이셨고요. 자, 최진욱 팀장님은 다음 주에 시초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좀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하나쯤은 네. 포트에 조금 담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골프 관련 이제 남아 산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30 세대들 자체가 지금 골프 인구수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골프 산업 쪽에 좀 호황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스크린 골프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확도를 좀 향상을 시키고 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스크린 골프 쪽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요. 스크린 골프에서의 정확도 향상 이후에 좀 필드 골프장으로 나가면서 이러한 지금 잠재적인 수요 증가가 계속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쪽에 있어서 지금 골퍼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MZ 세대 같은 경우 여성 골퍼가 지금 유독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골프 산업 세대 지금 교체도 지금 밑바탕이 되고 있는 부분들로 지금 판단이 들어가지고 지금 과거에 좀 반짝 상승을 하고 나서 좀 침체기에 좀 맞이했던 일본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중장기적인 성장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내년에도 골프 산업 자체는 좀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골프장에 있었던 해외 골프 여행객 이 수요 자체가 일단 공백이 어느 정도 생길 수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 국내 신규 유입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골프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남아 산업 같은 경우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방으로 중장기적인 추세가 하락으로 좀 잡혀 있었던 모습. 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추세가 다시 지금 되돌리면서 바뀌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3년간 쉬었던 주가 자체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지금부터 추세가 바뀌었다는 모습. 그러면 이제 오히려 지금 중장기적인 추세가 지금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남아서는 충분히 좀 배팅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자체는 9,200원을 좀 설정했던 이유는 좀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하방에 압력이 강했기 때문에 한 차례 좀 물량이 좀 크게 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 9,200원 구간이어서 그 저항대를 좀 돌파해주는 것을 체크를 하고 그 이후로 또 만 원대 이상까지도 공략이 좀 가능한 구간인데 일단은 9,200원대로 한 1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나 8,000원 정도 좀 잡으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지하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아산업, 골프 인구의 증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남아산업 다음 주에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정식 대표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용 머플러와 그리고 배기가스 정화기 등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 업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 수소전기차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센서류는 각종 압력 센서, 냉각수 압력 온도 센서, 그리고 수위 센서 등 그리고 핵심 부품에는 수소 압력 릴리프 밸브, 스택용 워터 스텝, 그리고 수소 누설 모니터링 시스템, 수소연료 배기 시스템 등 다양한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회사 세종 EV를 통해서 이 현대차 넥소를 대상으로 연료전지 스택 금속 분리판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대규모로 흑자 전환을 한 상황이고 이러한 기조로 갔을 때 올해부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찍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내년부터는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상당히 순자산 가치보다 낮습니다. 순자산 가치는 4,300억 정도 수준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700억 정도 수준이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주가 대비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고 또 최근 이 액시언트 수소트럭을 현대차에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도 더욱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한 6천 원 정도 짧게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6,800원 정도 제시해드리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전 고점 12,000원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종공업까지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을 함께 잘 살펴봤습니다.